안녕하세요. 집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요즘 그 인기 있는 치퍼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퍼 모양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퍼터와 그 웨지를 이렇게 섞어 놓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형입니다. 잡종입니다. 두 가지의 이제 다른 형태를 이렇게 장점을 살려서, 어, 만들어 놓은 그 기능성을 좀 향상시킨 이제 그런 어 제품이다, 그런 그 클럽이다, 그래서 이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칩퍼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30도에서 37도짜리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어 40도, 7도, 5어 7도 이렇게 어 로프트가 큰 칩퍼가 생산되기도 합니다만, 어이 37도 로프트라고 하면 이제 7번이나 8번 아이언 그 로프트와 같습니다. 어 보통 그린 주변에서 그 짧은 그 칩샷을 할 때는 이제 가깝기 때문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한 결과로 긴장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띄워서 얼마나 구르게 해야 할지 이제 항상 이제 어렵습니다. 긴장을 하기 때문에 잡지 이제 뒷땅을 치거나 또 탑볼을 쳐서 그린을 이제 오버해버리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런 이제 실수를 한 다음에 빨리 또 다가가서 다시 이제 치료가 하다가 또 이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그린까지 잘쳐 왔는데도 쉽게 트리플을 우습게 합니다. 시퍼는 이제 이런 잘못을 크게 줄여 주는 좋은 클럽이어서 이제 인기를 끄는 것입니다. 시퍼를 사용하면 어, 이제 그린 그 주변에서 아주 다양한 그 샷을 잘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PGA의 전설 그 랜시 도로페즈는 매지샷을 기술적이고 복합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지퍼를 쓰면 이제 팔을 쉽게 잡을 수 있고 커빈도 쉽게 노릴 수 있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그럼 이제 지퍼 사용법을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과 그린 사이의 그 상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그린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이런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공을 띄워서 굴릴 수 있는 그 여유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벙커에 에 이제 공이 빠져서 어 벙커에서 치퍼를 쳐야 할 때는 벙커 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그래서 쳐서 그 턱을 넘겨서 띄워서 어 공을 어 탈출 시킬 수 있는지를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빠져 나올 수 있는지 그런 그, 그 그런 부분이 좀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어, 치퍼를 사용하지 말고 이제 샌드위치를 이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치퍼를 고안해낸 고안해낸 이제 미국의 패트리 리아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은 에, 치퍼는 공이 이제 그 튀어 올라서 어, 그린에 이제 착륙해서 이제 구르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어, 치퍼를 할 때는 롱퍼팅처럼 이제 어드레스를 하고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롱포팅은 아시겠지만, 롱퍼팅 하는 방식은 약간 이제 자세를 너무 이렇게 웅크리지 말고, 어 약간 또 머리를 이렇게 너무 고정하려고 하다가 리듬을 잃는 것보다는 머리를 약간 움직이면서 또 손목을 약간 사용하면서 치는 것이 이제 롱퍼팅의 이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치어도 너무 이렇게 그 머리를 고정하려고 하다가 또 손목을 쓰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 경직돼서 리듬을 잃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거리감을 이렇게 잃는 것보다는 약간 롱프틱처럼 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로페지는 이제 조언을 합니다. 먼저 이제 그린 경사를 이제 잘 읽은 다음에, 공이 홀컵을 향해 굴러갈 때,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이제 변곡점에서 공이 휘어서 홀컵으로 이제 커린 될 것인가, 홀인 될 것인가를 먼저 이제 상상을 이제 해보고, 어, 그런, 그렇게 공을 굴리겠다, 띄워서 굴리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치퍼를 아, 이제 칠 것을 이제 권합니다. 아, 두 번째는 이제 퍼팅과 같은 자세와 이제 그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퍼팅 그 스트로크를 하면 아, 그리고 약간 이제 세게 치면 프린즈위로 공이 튀어 올라서 그린에 떨어져 이제 구르는 구릅니다. 퍼터처럼 치는 것입니다. 비시단거리에서 퍼팅을 할 때는 약간 약 약하게 이제 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이 공중에 떠 있을 때 공과 페이스와의 이제 마찰이 이제 좀 로프트가 하늘로 놓여 있는 편이기 때문에 마찰이 이제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른 여러 조건이 동일하다면 치퍼로 칠때 퍼팅보다는 약간 더 굴러가는 편입니다. 네 번째는 치퍼를 치는 타법은 주로 이제 가급적이면 어, 지면과 는 낮게 빼서 어, 손목을 적게 써서 이제 쳐야 좋습니다. 어, 공이 놓여있는 상태에 따라서 약간 어, V자로 약간 들어올려서 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약간 낮게 이렇게 빼서 치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도 전혀 쓰지 않는 것보다는 약간 사용하는데 또 많이 쓰면 좋지 않습니다. 어, 손목을 많이 쓰면 이제 백스핀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짧아집니다. 적게 굴러가기 때문에 짧아 집니다즉 백스윙을 할때 지나치게 손목을 많이 써서 들어올린 후에 이제 공을 때리고 가속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공이 떠서 떨어져, 떨어져서 이제 거의 그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많이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임팩트를 한 다음에는 어, 이제 헤드를 꼭 가속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속 해주는 방법은 오른 어깨를 오른쪽 어깨를 멈추지 말고 공을 치고 나서 목표 쪽으로 움직여줘야만이 애들을 가속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임팩트를 한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멈추지 말고 목표 쪽으로 어깨를 움직여줘야만이 이제 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탁탁 손으로 치기만 하면 생각보다 백스핀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리가 짧아져서 항상 이제 핀에 못 미치는. 그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치퍼를 칠때 이제 가장 조심 해야 하는 것은 뒷땅이나 탑볼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탁탁 쳐서 백스핀이 많이 걸리게 치는 거. 그래서 거리가 짧아지는 어, 이 점만 이제 조심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 어, 치퍼를 어떻게 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아요, 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집마켓 골프의 파울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